물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시간을 두고 한번 물을 마셔보자. 여유를 근데 가지면서 한번 마셔보자라고 얘기합니다.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거는 또 약도 아닌데, 그렇게 맞아, 그렇죠. 약이 아닌데. 그래서 저는 3, 2, 1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3은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. 또 2는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. 1은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.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컵 제가 드시나요? 아, 세 컵이요? 아, 그래요? 5개 밖에 안 되죠. 그럼 우리 김민숙 씨는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? 아,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. 세 끼니까.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컵 하면 세 끼면은 6컵이죠. 잠자기 전 1시간이면은 7컵.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 아침 공복에 한 컵.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보자. 왜 제가 이런 걸 정했냐면요.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활성화되고 소화가 더 잘 되게 만들어요.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 위에서 음식이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2시간부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.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건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. 그래서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. 습관 가지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어떤 습관이요? 시간을 정해서 한번 먹어보자.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, 그럼 물의 양은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한가? 아니면 두 컵을 먹어야 되는가? 또 하나는 시원한 물이 좋은가? 아니면 미지근한 물이 좋은가? 어우, 까탈스러우시다. 그래도 나이 들면 너무 찬물을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. 맞아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의 몸은 모든 기능이 다 36.5도가 되어야지만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다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, 어차피 차가운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. 다시 이걸 몸을 물을 데펴가지고 36.5도 물을 바꿔줘야 되거든요.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면 부르륵 떨리죠. 네. 왜 떨린지 아세요? 소변에 소변이 그만큼 나갔으니까 몸의 온도가 체온이 내려갔죠. 아, 체온이 내려갔는데 체온을 몸이 살려면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추운 날 소변 보고 운동 안 할 줄 몸이 알았어요. 그래서 몸이 지가 살려고 부르륵 얼어서 순간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때 종이컵이 보통 그 180ml짜리 일반적인 게 200ml짜리 있으니까 가득 그거 한 컵 정도를 먹는데, 단 물을 마실 때 만약에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하다고 한다면은 체내에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물을 안 먹고 넘어가야 돼요. 항상 적정량의 물을 먹는 부분들도 항상 소변 색깔을 보고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.